우리가 나르시스트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 점, 그것은 바로 나르시스트는 쇼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쇼맨이죠. 나르시스트는 위대한 쇼맨은 될수 없어도 위험한 쇼맨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가 위험한 쇼맨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나르시스트가 당신 앞에서 위험한 쇼맨이 될 때는 당신과의 서열을 일방적으로 매기려 할 때입니다. 물론 나르시스트 입장에서는 당신이 쓸모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당신이란 사람에게 발을 담가는 두대, 서열상 당신을 발 아래에 두려 할 때, 나르시스트는 위대한 쇼맨이 됩니다. 최근에 제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저기요,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스트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제대로 모르고 발음도 너무 형편없어서 못 들어줄 지경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참고 들어줬어요. 참고로 전문가들은 나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거 제가 알려주는 건데 알아두도록 하세요. 저는 이 댓글에 답을 하지 않고 차단했지만 이 댓글을 보자 생각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화법을 의도적으로 쓴다는 것도 생각이 났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정확히 이런 구성으로 쓰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이 댓글을 쓰는 사람과 같은 화법으로 인간관계를 맺고는 피해를 주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적잖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나르시스트라고 했는지, 나르시시스트라고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들면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원인 나르키소스는 단지 매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브레님프 리리오페의 아들이었죠. 그는 아름다웠기에 수많은 인간과 님프들의 흠모를 받았지만 누구의 마음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이들 중 하나가 나르키소스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리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나르키소스에게 고통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주와 같은 고통을요. 그 고통은 나르키소스로 하여금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깨끗한 숲에 맑은 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물속에 비친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상대가 사라지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려고 하면 사라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르키소스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죠. 그렇게 네메시스의 저주를 받은 나르키소스는 사랑의 비참함에 시들어가다 야위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두 듣고 나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간 나르키소스가 지독한 자기의 주의자로 불리는 것이 억울한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르키소스에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님프 혹은 자신과 상관이 없음에도 그 저주의 기도에 응답해 나르키소스를 고통 속에 죽게끔 실행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이름을 지어놓고 이야기만 듣는다면 진짜 자기의 주의자를 가르치는 명칭은 나르키소스에게서가 아닌 님프 혹은 네메시스에게서 불리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한 나르시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 오랜 기간 인간의 정신질환 및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DSM 역시 시간의 흐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며 대중적으로 쓰이는 용어란
어디까지나 편의와 분류를 위해 쓰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정도 공신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댓글의 구성이 나르시스트가 서열을 나눌 때 쓰는 매뉴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사회에 나와 비즈니스 상에서 수차례 겪었고 지난 10년간 이 매뉴얼에 깃든 나르시스트들의 서열 나누는 심리를 알지 못해서 10년 이상을 고생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쓸모있겠다 싶은 대상에게 발을 담그고는 싶어 하지만 절대로 합리적인 관계는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최대치 이익을 쓸어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이 항상 상대의 서열 위에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 쓰는 방법은 쓸모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발을 담그되 상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르시스트가 본능적으로 쓰는 매뉴얼이 앞에서 언급한 댓글과 같은 구성입니다. 일단 당신에게 못한 점, 못난 점들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기가 죽을 만한 말들을 늘어놓죠. 마치 기선제압을 하듯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인정해주는 것 같은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신의 능력, 우월함을 과시하죠. 내가 말이야, 너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에서는 실컷 폄하하고 중간에 그나마 인정해주는 듯한 말을 한마디 던진 다음에 자신이 훨씬 대단하고 우월한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은 자신이 당신보다 더 위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죠. 앞에서 언급한 댓글 구조의 비율과 매우 일치하는 구조로 당신과 관계 서열을 맺어보려는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러한 매뉴얼로 당신과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또 이어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신을 다루기 쉽게 길들이면서도 당신이 아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질 뿐더러 당신의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밟아버리고는 엉뚱한 걸 칭찬하고 인정해버려서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미로에 갇히게 만들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매뉴얼이 위험한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련하겠다고 건넨 단 한마디의 칭찬을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나르시시스트가 이끄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 인간관계에서 서열을 맺겠다고 쓰는 매뉴얼은 절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서열 맺는 매뉴얼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당신에게 다짜고짜 평가를 해준답시고 정확한 사실은 볼 줄 모르면서 당신에게 느닷없이 가혹한 비난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길게 말한 뒤에 칭찬이나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덧붙인 후 사실은 자신이 아는 전문가들은 이러니 저리니 알려준다는 식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수법은 당신이 쓸만은 하되 당신과 수평적인 관계로서가 아닌 당신을 좀 더 쉬운 사람으로서 써둘 목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는 허세 수법이라는 걸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런 수법을 쓰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가 던진 말들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세요. 앞서 언급한 댓글처럼 앞에서 일단 사실과는 다른 가혹한 비난 혹은 당신의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전망 등을 지나치게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가뭄에 콩나듯 그나마 희망 같은 좋은 말을 한마디 툭 던져준 후 당신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더 전문적이고 대단하던 식으로 끝을 맺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맺기를 위한 어필이 맞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일단 던지고 본 가혹한 말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앞서 언급한 댓글이 달린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면 나르시시스트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가 나르시스트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 관한 아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설령 제 발음이 나르시스트라고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은 영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저와 같은 혹은 제 채널과 같은 곳에 이런 말을 해주고픈 마음속에 매뉴얼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댓글을 작정하듯 단 다음 자신이 하나는 인정해준다는 듯이 던진 후 참고로 전문가들은 나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니까 알아두세요 라고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서 이런 매뉴얼을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놓는 심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이런 매뉴얼을 썼을 때 상대가 반응하고 동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식일까요? 이 매뉴얼을 들었을 때 당신은 시작부터 길게 이어진 가혹한 비난에 자존감이 꺾이게 됩니다. 자존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나르시시스트가 다짜고짜 늘어놓은 가혹한 비난이 사실이 맞는지 나르시시스트가 뭘 알고 그렇게 말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신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칭찬 한마디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준다는 듯이 한마디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식이 아무리 무례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무척이나 감사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가혹한 비난으로 당신이 잔뜩 심리적으로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대리밴드 하나 붙여주면 사람은 그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뉴얼은 가혹한 비난을 늘어놓는 것보다 한 마디 던져주는 생각 없는 인정이나 칭찬이 당신의 인생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미로에 갇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잔뜩 가혹하게 비난한 다음 던져준 인정을 해준다는 듯한 그런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책임합니다. 단순히 이기적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죠. 나르시시스트가 가혹한 비난 후 던져주는 인정이나 칭찬 한마디야말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그런 매뉴얼을 짜두어 둔 것뿐이고 매뉴얼의 구성을 채우기 위해 구색맞추기 식으로 한마디 좋은 말을 집어넣은 것뿐인데 당신이 그것에 의미를 두면 당신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거나 삶에 제약을 거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당신의 인생은 험난한 미로에 갇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쪽으로만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당신이란 사람을 이기적으로 쓰기 위해 무책임한 말을 쉽게 던진 것에 불과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가 던진 무책임한 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만큼 당신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에 관한 조금의 마음도 없이 그저 상대를 자신을 위해 가져다 쓸 마음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